네가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을 오해하면 나 그때는 좋은 인테리어 써서 우리 모두 빚더미 앉는 거야. 경기 지역에서도 부자 동네로 꼽히는 수원 광교 신도시. 이곳에 들어서는 경기 도시공사표 새로운 임대주택. 최근 둘러싼 소문무성한 정책, 비리의 냄새. 광교 신도시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임대주택을 지으며 남는 게 없다고들 하는지 그 검은 그림자를 파헤쳐보자. 이거네 이거. 주동자, 주동자. 딱 봐도 사람이 인상이 인상적이야.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 GTV에서 왔는데요.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 인터뷰하려고 하는데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는 조금 힘드시는데요. 네, 일단 기다려야 된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요. 왔어, 왔어. 저거, 저거.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되십니까? 저희 경기 GTV인데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사장님,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저희 경기 GTV 한선지인데요. 네. 혹시 임대주택, 광교 도시공사에 있는 임대주택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장님, 이거 퍼주기식이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고 왔거든요. 뭐 퍼주기예요? 혹시 네? 누가 지시하신 거죠? 이혜영 지사가 하신 겁니까? 밝히겠습니다. 그게... 세금으로 너무 남는 장사 아니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예.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해명해 주시죠. 아닙니다. 다 밝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는 지난 2011년부터 조성됐는데 주택 가격이 분양 초기보다 기본 두 배는 뛰었다고들 하더라. 뭐 물론 단지마다 다른데 호수변 쪽과 강남까지 30분대 주파하는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 주변으로 특히 인기다. 2, 3년 뒤엔 경기도청과 갤러 땡땡 백화점까지 들어오면 더 오를지도? 중대형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역세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 임대주택 자리라고 하기엔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단 얘기.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보시면 신축 입주하는 단지는 11억 이상. 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가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도청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은 33평대가 뭐 약 한 5억 정도. 보증금은 이제 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래서 월세는 뭐 150에서 200 사이. 이런 트리플풀 역세권에 살고 싶은 게 모두의 꿈과 니즈라지만 사실상 기본적인 쩐 없이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그런 의미에서 분양가보다 몇 배쯤 뛰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노리지 않고선 저세상 얘기란 말씀. 임대주택의 선입견을 깬 것 자체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만한데 예비 신혼부부의 반응을 들어보자. 늘이 이런 데로 가야지 있는 게 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백화점, 쇼핑 뭐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 비싸서 다가가지 못하는 현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느끼는 멀고 먼 현실과 소망의 간극. 그걸 좁히기 위해 경기도가 내놓은 대안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다. 빚내서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예비 하우스푸어가 그 타겟. 이 비싼 동네 이렇게 하면 도리어 경기도시공사가 빚지는 건 아닌지 이쯤에서 주동자 얘기도 좀 들어보자. 임대로 돌렸을 때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새로운 모델을 잘 만들어서 조금간 수익이 나오는 분양 모델을 만들게 된 겁니다. 4,450억이고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117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채 증가 효과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다. 광교 신도시 A17블록. 지금은 빈 건물인 옛날 법원과 검찰청 자리에 549세대가 들어선다.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60만 원대 월세를 내면 무려 20년 동안 광교 신도시에 살 수 있다. 거기다 세심하게도 1년에 2% 넘게는 월세를 못 올리게 장치까지 걸어놨어. 와! 크기는 최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준이고 식사와 청소, 돌봄 서비스까지 갖춘 고품질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좋은 자리 찾아서 부동산 사이트 싹싹 뒤지고 대출 만땅 받고 청약료 하는 그 안타까운 상 없애자는 거에 뭐 의미가 좀 있네. 아 파고 보니 결국 좋은 사업이네. 젠장. 씨, 나도 중산층 임대주택이나 들어갈까. 씨. 나 사기꾼 아니다. 나도 광교같이 좋은 곳에 집 짓고 임대주택 이미지 탈피하고 싶어서 그런다. 선지야 나도 로또 청약 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사업을 오해하면 나 그때는 좋은 임대주택 없어서 우리 모두 빚더미 하는 거야. 내가 이걸 가만두고 버려.